우리나라의 다양한 제품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며 부각을 드러내고 있는 현재, 한국인들은 잘 인식 못하지만 의외로 한국을 너무나 좋아하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나라는 바로 러시아! 영토로는 세계 1위, 인구수는 세계 9위, 경제규모는 세계 11위를 자랑하는 거대한 나라입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 품은 호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외문화홍보원이 온라인으로 실시한 2019년도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긍정평가 비율은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은 94.8%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16개 국가 중 가장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가가 러시아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한국 기업과 제품들이 러시아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으며 시장을 휩쓸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기업과 제품들이 러시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인들이 전 세계 브랜드 중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는 바로 삼성입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간이나 삼성은 러시아에서 최고의 20대 브랜드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삼성의 스마트폰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삼성 스마트폰은 2019년 3분기에 쿠웨이트, 칠레, 루마니아, 브라질, 네덜란드,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등 71개국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는데요. 이 71개국 중 러시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러시아에서는 32%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며 1위에 올랐습니다. 삼성이 이처럼 러시아 선호 브랜드 1위가 된 계기 중 하나는 90년대 말에 닥쳤던 러시아의 경제 위기입니다. 이전 조선업 관련 영상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1998년 러시아 정부가 모든 외채 지불을 90일간 유예한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을 때 러시아에 등을 돌리지 않고 남아있던 한국 기업들 중 하나가 바로 삼성이었습니다. 게다가 삼성은 러시아 거래처의 의리와 신뢰를 지키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당시 러시아 최대 컴퓨터 판매업체였던 비스트사는 외상으로 가져간 600만 달러어치의 모니터 대금을 치를 여력이 없게 되자 결국 2000년 외상 대금 대신 6층짜리 사옥의 소유권을 삼성에게 넘겼습니다. 그러자 삼성은 어려운 처지가 된 비스트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5년 내에 외상 대금을 갚으면 돌려주겠다. 그동안에는 건물에 손대지 않겠다. 그러면서 비스트사가 해당 건물을 그대로 사무실로 쓸 수 있게 배려했습니다. 임대료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 러시아 경제가 살아나면서 모스크바의 부동산이 몇 배나 뛰었지만 삼성은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이 없다, 약속은 지킨다 라며 비스트의 상환을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비스트는 삼성과의 약속 기간이 끝나기 직전 결국 삼성에게 전액을 갚고 사옥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날 두 회사의 대표는 함께 밤이 늦도록 보드카를 마셨다고 합니다. 이런 삼성의 의리 있는 모습은 러시아의 전자유통업체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고 그로 인해 삼성은 러시아에서 매출과 점유율 1위 자리를 굳힐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어려웠을 때 가장 먼저 짐 싸서 떠났던 일본 전자업체들은 러시아 경기가 좋아지자 다시 슬그머니 돌아왔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위기 상황에도 신뢰를 지킨 삼성전자와 대조되며 기회주의자라는 이미지만 갖게 된 것입니다. 이후 2014년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루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러시아에 또다시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도 삼성의 의리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당시 미쓰비시,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 푸조, 시트로엥, 폭스바겐, 제네럴 모터스, 애플 등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철수했으나 삼성은 현지 생산 공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마케팅을 강화하며 시장 점유율을 높여갔습니다. 또한 삼성은 전자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적 측면에서도 러시아에 큰 공헌을 한 바 있습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세계 최고의 발레단인 볼쇼이 발레단을 보유한 볼쇼이 극장에도 위기가 닥쳤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뚝 끊겨버린 것입니다. 이때 삼성이 선뜻 후원에 나서면서 볼쇼이 극장의 공식 스폰서가 되었습니다.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 때 다른 기업들이 지원을 끊어버렸을 때도 삼성만은 지원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도 볼쇼이 극장의 최장수 스폰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울 때 물심양면 도와준 삼성이다 보니 러시아에서는 거의 국민 브랜드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에서 이렇게나 사랑받는 삼성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또 다른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LG입니다. 삼성이 스마트폰, TV 등의 분야에서 앞서는 반면 LG는 에어컨, 세탁기 등의 백색 가전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10년간 연속으로 러시아 최고의 20대 브랜드 중 10위권 내 순위를 고수하고 있는 LG는 러시아에서 프리미엄 브랜드의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든다고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 시장조사기관인 GfK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전제품 중 어떤 브랜드를 알고 있냐는 질문에 무려 99.3%의 러시아인이 LG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2001년 청소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에어컨, 모니터, 오디오, 전자레인지 등의 제품이 러시아 최고 권위 브랜드 어워드인 러시아 국민 브랜드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러시아 국민 브랜드는 러시아에서 인지도가 높고 최고의 품질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제품에 대해 2년에 한 번씩 수여되는 상입니다. LG가 이처럼 러시아 가전시장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삼성과 마찬가지로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4년 루블화 가치폭락 등의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러시아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생산라인에 투자한 덕분입니다. 또한 LG가채 택한 철저한 현지화 전략도 LG의 성공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2006년 LG는 한국 전자기업 최초로
루자라는 작은 도시에 러시아 현지 생산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인들의 생활 패턴을 분석해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는 제품들을 내놓았습니다. 20도만 돼도 더워하는 러시아인들을 위한 사계절용 냉난방 겸용 에어컨, 술과 흥을 즐기는 문화를 반영한 노래방 기능 탑재형 TV, 좁은 가옥 구조를 고려한 슬림형 드럼 세탁기 등을 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서 두 집 중 한 집은 LG전자 제품을 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랑받는 기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자동차 역시 러시아에서 의리와 뚝심을 인정받으며 러시아 자동차를 제치고 판매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러시아에서 팔린 한국 자동차는 314,378대로 전체 시장의 25.02%를 점유했습니다. 러시아 브랜드 자동차는 287,985대로 22.92%의 시장 점유율을 보였고 일본, 독일, 프랑스 자동차는 각각 18.78%, 12.68%, 9.12%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개별 기업 판매 대수로는 러시아 토종 메이커인 라다가 1위, 기아차가 2위, 현대차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각광받는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 역시 2014년 러시아 경제에 위기가 닥쳤을 때 신의를 지킨 기업입니다. 당시 경제가 곤두박질치며 자동차 판매량도 급감하자 제네럴 모터스 등 대부분의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은 러시아 시장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러나 현대 기아차는 생산량을 줄이기는커녕 더욱 신차를 공격적으로 투입하는 정반대의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2016년 8월에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상트페테르부르크 현지 공장을 직접 찾아 기회는 다시 올 것이라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러시아 시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그런 뚝심이 있는 투자가 현재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덕분에 국내에서보다 러시아에서 더 호감도가 높다고도 합니다. 러시아의 보일러 시장을 석권한 것도 역시 한국 기업인 경동나비엔입니다. 경동나비엔. 러시아 벽걸이 가스보일러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동나비엔은 3회 연속 러시아 국민 브랜드로 선정될 만큼 인정받고 있습니다. 원래 유럽 브랜드가 꽉 잡고 있던 시장이었으나 기술력을 바탕으로 러시아 현지에 최적화된 제품을 출시한 끝에 결국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보일러 시장에서 최초로 누적 판매 100만 대를 돌파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국 식품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애정도 엄청납니다. 한국 식품회사에 해외 영업부가 생긴 것은 러시아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한국 식품이 러시아에 처음 소개된 것은 1990년 소련 붕괴 후 러시아와 교류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당시 부산항에 온 러시아 선원들은 뜨거운 물만 부으면 되는 편리하고 맛있는 한국 라면에 푹 빠졌습니다. 한국 식품에 관심을 갖게 된 그들은 라면, 초코파이, 커피프림, 마요네즈 등의 한국 식품들을 사가서 러시아 사람들에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그들 중 일부가 블라디보스톡에 수입회사를 세우고 본격적으로 한국 식품을 수입했습니다. 때마침 부산에서도 러시아로 식품을 수출하는 무역회사들이 등장했고 그러면서 러시아 덕분에 식품회사들의 부산 영업부 매출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식품회사들은 직접 수출을 담당하는 무역부 해외영업팀을 꾸려 본격적으로 해외시장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식품의 러시아 수출액은 2018년 2억 달러 약 2,430억을 넘겼습니다. 주요 수출품은 라면, 스낵 제빵류, 음료, 마요네즈, 커피 등인데 이 제품들의 인기로 인해 다른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한국 식품이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디자인도 우수하고 품질도 좋다는 프리미엄 이미지 때문입니다. 러시아에서 코리아 버거라 불리며 국민 간식으로 자리 잡은 초코파이도 성공 요인을 프리미엄 전략으로 꼽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평범한 과자지만 러시아에서는 고급 파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한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흔한 벌크 포장이 아닌 낱개 포장인 점도 고급스러운 이미지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2011년에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러시아 총리가 차를 마시며 초코파이를 먹는 사진이 공개되어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한 해 동안 팔리는 초코파이 개수는 2017년 7억 개를 넘어섰습니다. 또 다른 러시아 국민 브랜드로 꼽히는 한국 식품은 팔도 도시락입니다. 팔도 역시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 때 러시아에 잔류하며 의리를 지킨 기업입니다. 당시 비어있는 시장을 빠르게 접수한 팔도는 러시아인들의 입맛에 맞게 덜 매운 치킨맛 라면을 개발하고 마요네즈를 스프에 풀어서 먹는 식습관을 고려해 마요네즈 소스를 결첨한 도시락 플러스를 출시하는 등 철저하게 현지화 전략을 취한 덕분에 러시아 용기면 시장의 60%를 점유하며 러시아 국민 라면으로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오뚜기 마요네즈도 고품질, 고가격의 프리미엄 전략으로 러시아 시장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타사보다 2배 정도 비싼 가격이지만 마요네즈를 즐겨 먹는 러시아인들은 좋은 품질의 오뚜기 제품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덕분에 오뚜기는 러시아 마요네즈 시장에서 무려 7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레스비, 밀키스 등의 다양한 한국 음료들도 러시아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기업과 제품들이 러시아에서 누리는 폭발적인 인기 덕분인지 지난 2019년 12월 한국과 러시아는 한러 경제협력 산업단지에
대한 예비 시행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한러 경제협력 산업단지 사업은 러시아 극동 연해주의 50헥타르 규모의 한국 기업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한국 기업들을 위해 우수한 부지를 제공하고 주요 기반 시설의 설치를 담당하기로 한 것입니다. 덕분에 앞으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러시아 진출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더 많은 한국 제품들이 러시아를 기반으로 유럽에서까지 승승장구.